요즘 굉장히 핫한 카메라죠. 캐논의 5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EOS R5 Mark II 카메라입니다. 과연 5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서 이 카메라에 대해 심층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시다. I get away, sweating. I learned to love the look. And I can read your signs. You're jumping on the first bus. But never went to save us. 영상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역시 8K 60프레임 로우 촬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우 촬영본이 바디 내장 녹화된다라는 게 이제 동 가격 대비 바디 중에서는 끝판왕 스펙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스펙만큼이나 퀄리티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안동에서 촬영 중이고 EOS R5 Mark II 같은 경우에는 8K가 굉장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떤 거를 구성하게 됐냐면은 지금 약간 느낌이 동양화거든요. 지금 여백의 미를 준 다음에 흑백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레인을 넣는다면은 좀 시네마틱하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8K 촬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월음교인데 굿!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8K 화질과 선예도였습니다. 물론 4K 화질도 좋긴 하지만 최고 퀄리티의 결과물을 촬영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체로 8K로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영상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최고 지원 화질이 4K이기 때문에 8K가 오버스페인 거는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가 촬영한 푸티지가 항상 최고의 퀄리티여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갈망이나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 갈망을 이 EOS R5 Mark II 카메라가 풀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점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제 로우 촬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ISO라거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도 되게 신기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로우 파일 내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냥 사진 편집하듯이 영상을 그렇게 컬러 그레이딩 했고 제가 원하는 색깔을 뽑아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다 살아낼 수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만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8K로 잘 촬영했는데 과연 내 노트북, 내 컴퓨터로 버벅거리진 않을까? 라고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과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달에 구매를 했고요. 거의 3년 동안 사용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용감이 있는 녀석이다. 그리고 이제 M1 프로에 1TB로 용량만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펙을 가진 노트북으로 8K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K 24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살짝 버벅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주 잘 재생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컬러 그레이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영역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딜레이도 없이 아주 잘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네요. 이슈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조정이 잘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재생을 하고 있을 때 로우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끊기지 않고 잘 재생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도를 2분의 1로 놔서 그런지 꽤나 괜찮게 지금 버벅이지 않고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영상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버벅일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프록시를 켜고 끄고 해주시면은 그렇게 편집을 할 때 엄청 심각하게 이슈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색보정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딜레이가 있는지.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커서 움직이는 대로 아주 잘 네 수치가 먹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K에서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오디오 역시 녹음이 됩니다. 오, 채연님 비눗방울 소질 있으신데? 아, 웃기지 마요. 집중해야 되니까. 또한 캐논 로그 2를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클립을 이 로그와 함께 촬영했습니다. Lately I've been staring at the dark. Am I in a dimension to art? Struggle with the pain inside my heart. Wish I didn't care about this. 지금은 이제 인물 사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선유도공원에 나와 있고 옆에는 모델 채연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제 채널에도 몇 번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또 캐논과 인연이 깊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캐논 EOS R5 마크2 카메라를 인물 사진 테스트 이런 것도 해보려고 나왔으니까 그럼 바로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et's go. Let's go. 오케이. 지금 한번 이렇게 앞에 뭐 좀 걸어 볼게요. 약간 아쉬운데 괜찮아. 오, 약간 비밀의 숲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거기 기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만 이쪽으로, 아니요, 몸을 네 그쪽으로 이동하고. 네, 좋아요. 지금 조리개는 최대 개방을 해줘서 여기를 다 날리고 있고 인물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거 좋아요. 좋아요. 사진 쪽에서 AF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한번 제가 연속으로 계속해서 촬영을 진행해 볼 거고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 주세요. 좋아. 좋아요. 지금 보면은 눈 쪽으로 계속해서 파란색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AF가 아주 잘 맞는 모습인데 이렇게 나와도 지금 아주 잘 벗어나지 않고 잘 잡는 모습. 이 정도면 저는 인물 AF는 굉장히 신뢰하고 찍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야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작가님 디렉 해주세요. 네. 오, 연사 이거 무슨 일? 오. 잘 나와요? 나 완전 잘 나와요.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찍어도 잘 나온다. 한번 이제 역광 말고 순광으로 가봅시다. 네. 너무 붙어있지 말고. 오케이. 그림자 쪽에 가르신 느낌으로. 좋아요. 영상면에서 고스펙인 것처럼 사진에서도 고스펙인데 우선은 4,500만 화소의 고화소 바디입니다. 전 사실 고화소 바디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진을 편집할 때 크롭을 자주 해요. 그래서 크롭을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는 게 고화소 바디의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포스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촬영한 사진들을 포스터로 뽑을 때 고화소 바디로 촬영한 사진일수록 포스터에서도 퀄리티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요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카메라가 이 카메라였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와, 저기 무지개가 떴네요.
시간에서는 EOS R5 마크2만의 신기하고 좋은 기능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등록 인물 우선 AF입니다. 지금은 이제 등록 인물 우선 AF를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저기 채윤님이 계시고요. 여기에 프레임 안에 피사체 얼굴을 넣어 정면으로 사진을 촬영합시다. 네, 얼굴 정면 봐주세요. 좋아요. 네, 그럼 이제 등록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채윤님이 우선으로 AF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아마 저보다는 채윤님을 잡을 거고, 얼굴을 이렇게 가려야지 저의 이제 AF가 들어올 거예요. 등록 인물 우선 AF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신을 1순위로 하고 싶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브이로그를 한다거나 이럴 때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작 우선 AF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축구, 농구, 배구에서 특정 동작을 인식해서 그 동작을 하는 선수에게 AF가 우선으로 맞춰준다라는 기능인데, 스포츠를 자주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재밌었던 게 시선 제어 AF거든요. 그래서 뷰파인더에 이렇게 눈을 갖다 대고 보면은 제 시선에 맞춰서 AF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데 진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작 대비 뷰파인더가 두 배나 더 밝아졌다고 해서 이러한 점들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고스펙 받으면은 발열 이슈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의문과 궁금증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사용한 개인적인 경험 내에서는 한 번도 발열 이슈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홍콩에 갔었거든요. 낮에 기온이 32도, 33도 이렇게 되는데 8K로 촬영을 하고 아무리 사진을 많이 찍어도 저는 발열 이슈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인터뷰 촬영이라거나 아니면 타임랩스 같이 길게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발열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다가 발열 이슈가 있을 때에는 여기 쿨링팬을 장착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촬영을 하면서 쿨링팬을 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쿨링팬을 장착한 모습 아니면은 뭐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켜게 되면은 쿨링팬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 저속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소리가 이 정도예요. 중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쿨링팬을 장착하면은 소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쿨링팬을 달고 인터뷰 촬영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타임랩스 촬영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랩스는 굳이 소리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제가 이 쿨링팬을 달고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현장음을 제거하고 SFX를 입혀가지고 사운드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여행 영상에서 쿨링팬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현장의 소리는 제거를 하고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발열 이슈를 한 번도 못 느꼈기 때문에 쿨링팬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캐논의 오해 의지가 아주 잘 깃들어 있는 카메라였다. 그리고 오길수도 마찬가지로 오해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논의 오해 의지와 오길수의 오해 의지가 잘 만나서 좋은 퀄리티의 사진과 영상을
네, 찍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총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의 퀄리티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욕심과 어떤 그런 갈증과 갈망을 잘 소식해주는 카메라가 바로 EOS R5 Mark II 카메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총평을 남기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의 모토죠. Do what you like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퀄리티의 영상과 사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